오늘 저는 MC를 맡게 된 아일리 민주입니다. 어제에 이어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MC를 하게 되어서 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멤버들도 한 명씩 인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또 즐거운 추억 많이 쌓아가 봅시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일리사 일화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더운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대기실에서 보였거든요, 여러분이. 맞아요. 대기실이 오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일리 유나입니다. 이렇게 주말인데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또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모카입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랑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유나 씨 어떤가요? 아, 네. 지난주에는 또 제가 뮤직뱅크에서 MC를 맡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떨렸는데 오늘은 팬분들과 함께 잘 즐기다 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즐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오셨는데 뒤에 잘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저희는 보여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네, 순서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원희씨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첫 번째 순서는 바로 포토타임입니다. 네, 포토타임 소품을 옆에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멤버별로 하나씩 골라서 한번 포토타임 가져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어요? 네. 비눗방울과 추천해주세요. 비눗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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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색깔 흰색, 노란색, 핑크색. 오이. 핑크색? 양아치색 되네. 흰색? 양아치지. 정말 양아치를 잘하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 노란색이요? 펜을 껴 그냥. 노란색? 노란색. 이걸로 할까요? 노유나 노란색. 가방에 있어? 굳이? 여러분 1번! 딱 5번! 오케이! 잠시만요. 비눗방울 할까요? 여러분 무슨 동물이 좋으세요? 고양이. 아, 고양이 없어요. 전 딱 저를 닮은. 여기 있다 있다. 언니 언니. 가져갔네. 가져갔네. 저 언니.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로 갈게요. 그러면 없으니까. 저는 칠타의 친척 호랑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그리로 가겠습니다. 귀여워. 개그리. 누구부터 할까요? 포토타임. 아까 순서 아까 민주부터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부터 한번 포토 해줄게요. 좋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풍선이야. 이거 뭐야? 비눗방울 보여줄게. 나 아무
어때요? 충분한가요, 여러분? 민주 언니 해주고 뭐 하고 마지막 포즈 아니면? 포즈 없나요? 포즈 마지막 좀. 포즈? 민주 언니가 해줬으면 하는 마지막 포즈? 토끼! 토끼! 포즈. 토끼! 토끼. 아유,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왼쪽도, 왼쪽도. 왼쪽도. 가운데도 봐주세요. 네. 이거 예뻤어요. 네. 비빔밥 어렵네, 근데. 비빔밥은 약간 저번에 우리가 너무 쉬운 걸 해가지고 어려운 걸로 해주셨네. 아, 다음은 전해요. 장어 맛이군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마지막 포즈 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마지막 포즈. 강아지기. 강아지기 오른쪽. 빵을 불어주다가 내가 숨 못 쉬겠다. 내가 호흡이 부족해. 아이 귀여워. 네, 다음에는. 뭐야? 그럴까요? 좋아요. 반대로 확장. 와, 이게 다 비눗방울을. 막내니까. 간다. 우리 멤버들 예쁘게 해주다가 내가 숨 못 쉬겠다. 해주세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 전설
아니에요? 네. 저희 그럼 마지막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 포즈. 마지막. 추천해주세요, 추천. 추천. 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거. 강아지.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자, 그다음 유나 씨인가요? 네. 네. 저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유나 씨 마이크. 아. 유나 언니 포즈. 유나 렛츠 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렛츠 고.
별로 가지?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아, 안 돼. 안 돼. 야, 막았어.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포즈를 추천 받아볼까요? 레몬 하트. 게임을 하트. 아, 귀여워. 채찍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 好快了，让我去看见。 잘된다. 아, 마지막 피날레 갑니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기는 고온 티신가? 那也会提醒。那我就不管了。미안해요. 감사해요. 귀가 아프죠? 왜 이럴까 몰라. 제가 먹겠습니다. 좋아하면 되겠다. 해체하는 아이돌만 좋아하니까. 네, 저희 단체 포즈, 아, 단체 포즈, 단체 포토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좀 빠르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손가락. 네. 로비 좀 할까요? 단체 포즈? 뭐 할까요? 마그네틱 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왼쪽. 중간. 중간. 오른쪽. 오른쪽. 풍선 들고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좋아요. 좋아요. 하나 더 어디서 한다? 저쪽에서 한다. 아니, 초반부 물비공원인데. 아니, 내가 아이를 들어야 돼. 물비공원. 물비공원이 여기 아니야? 그치, 이쪽에서. 여기 물빛인데? 내가 아이를. 어디서 왔는데요? 물비공원이 여기도 하나. 맞아, 맞아. 네. 맞죠? 네. 귀신 나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빠르게 네. 왼쪽부터. 돌아왔어. 중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가 있으니까 다음 코너 뭘까요? 네, 저희
음악을 진행해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다음 준비한 것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네. 모카 씨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네. 뭐죠? 미스터리 어디서 본 게 본 적 네,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순서는 바로 Q&A 시간인데요. 여기에 팬분들이 주신 Q&A 글이 있는데요. 여기를 하나씩 뽑아서 보고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명씩 해볼까요? 좋아요. 저부터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될까요? 동시에 여는 거. 他那个 공사시에서 물비공화. 我那里边，他从那群里边那边开始。我一群就没拍过的。 그럼 저 로아가 뽑으려고 했던 보라색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저부터 네! 그 다음 아니 힘들어서 그래 짠 멤버들이 힘들 때마다 하는 포즈 보여주세요. 오 힘들 때마다 하는 포즈?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는 포즈 만들어볼까요? 좋은데요? 어, 같이 만들어볼까요? 포즈 만들어볼까요? 네. 힘들 때 어떤 포즈를 하세요? 좋을까요? 그러니까 힘듦이 없어지는 어, 그, 어떤 포즈를 취하세요 보통? 이거요? 아 힘들 때 이거 아, 좋다 힘들 때 힘들 때 다 같이 아 힘들 때 아 맞네 아 맞네 이게 원래 그거잖아요 아 뭐지? 기분이 안 좋을 때? 아, 기분이 안 좋을 때 네. 맞아요 그거잖아요 이걸로 좋아요 팬분들 보는데 갑자기 객석에 남의 집 말 채워야 되는데 많이 만들면 만들어 힘들다 아, 여러분들도 힘들고. 많이 사용하세요 네 저희 시그널을 주세요 네. 지금 힘들다 하면 지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랑 네. 인사할 때 힘들 때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뒤에 있네, 통이 보여요. 오, 지금 저희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이거 하신 거예요. 그쵸. 아, 일단 여기 놓고 의자도 하나 갖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해볼까요? 저는 나는 아일세 or K-pop에 뭐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믿고 부는 직캠이 되고 싶다. 뭐 센터가 되고 싶다. 아니야 거기 인사이드 아니야 중앙. 그런데 톰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아이릿에 뭐가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비주얼이요? 어머, 비주얼이죠. 비주얼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아이릿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오, 멋있다. 언니들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잘 어울리시네요. 든든해! 저 든든해! 로아 해봅니다! 네, 그럼 로아 해봅시다! 네, 해볼게요! 저는 아일리인데 요즘 가장 럭키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럭키한 일! 럭키?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그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 고기가 나올 때도 있고 저는 연어를 먹게 됐고 하는데 아, 이게 연어를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연어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어 역시 연어돌. 우리 연어돌이니까. 눈 따라봤네. 락키 가리네. 럭키네요, 잘 찾으시네요. 럭키. 네. 자, 다음 원희 씨. 네.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최애 음료 있나요? 오~ 간단하네요. 최애 음료? 저는 뭔가를 시킬 때 딱 두 가지를 시키는데요. 말차 or 미숫가루. 맞아. 말차 or 미숫가루입니다. 맞아요. 두 명 미숫가루 파잖아요. 맞아요. 미숫가루 파. 약간 할미 입맛. 미숫가루 아니면 아이스티? 미숫가루 아니면 말차?
다음. 아, 저는요. 행운의 아이템이 있다면은. 저도 행운의 아이템.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제 행운의 아이템은 맞아요. 언니가 딱 맞췄어요. 에어팔. 아,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노래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 언니 에어팟은 불사조 같아. 맞아요. 매번 잃어버리고 매번 찾고 맞아요. 매번 잃어버리고 돌아와요. 매번 찾고 맞아요 진짜 항상 어딜 가든 잃어버리고 어딜 가든 찾습니다. 찾아서 다행이네요. 럭키 걸리다 럭키 걸리네요. 진짜 럭키 걸리네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다 이렇게 운 행운 럭키 걸이에요. 행운이에요. 저희 정말 럭키 걸이에요.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여러분들도 럭키 걸이에요. 저희를 만났으니까 럭키걸 주인. 네,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Q&A를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한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루아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인 포토카드 추첨 하려고 합니다. 네, 한 명씩 5개씩 뽑아서 나온 번호를 서명할게요. 서명되실 분들은 끝나고 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당 다섯 장이거든요. 저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할게요. 저 뽑았습니다. 네. 일단 멤버들이 뽑는 동안 제가 발표를 할게요. 지금 네, 시간이 가고 있대. 네. 자, 번호 부를게요. 50번 있나요? 50번 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저기 되셨어요. 164번. 164번. 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323번. 이거 니 300. 오, 300까지 있고 막. 어디지? 어디 어디 어디? 맞아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48번. 48번?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다음 마지막 172번. 오, 저기 계신다. 축하드려요. 전 여기까지 딱. 네, 제가 바로 뽑았습니다. 331번. 331번 왜? 계시나요? 어. 아, 오케이. 다음은 128번. 오, 축하드립니다. 두 자릿수예요. 82번. 82번. 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198번. 198번. 축하드립니다. 135번. 오! 이제 저 15장이나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네. 아, 행운을 럭키님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네, 해볼게요. 네, 첫 번째. 35번. 오! 오! 축하드립니다! 274번. 오, 저기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291번. 계시나요? 291번 계시나요? 오, 축하드립니다. 327번. 327번. 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마지막.
236번. 236번. 아, 축하합니다. 네, 저죠. 네, 빠르게 할게요. 113번 네.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338번. 계시나요? 아, 축하드립니다. 268번. 축하드립니다. 276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263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저도 빠르게 갈게요. 첫 번째 158번. 158번. 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146번. 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225번. 225번. 부끄러우시나요? 아, 다음 205번. 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39번. 아, 축하드립니다. 목화장 하나 더 뽑아야 되지 않나? 아, 한분 아, 아까 뽑았다가 뺀 거 할까요? 이분은 이거 있어요. 언니가 여섯 개 뽑아서. 아, 원희도 아까 다섯 개인데. 다 하나만 뽑을게요. 마지막. 마지막 럭키걸 주인공. 럭키 주인공은 272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추첨 이벤트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팬분들과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네, 찍어볼까요?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채팅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왔는데요. 저희가 가기 전에 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잖아요, 유나 씨. 네, 저희가 오늘은 돌아가시는 길에 마시는 거. 맛있겠다. 뭐예요? 네, 드시라고 저희가 런치박스를 미니 런치박스를 준비했어요. 이거 되게 비슷한데? 맞아요. 이게 보면은 주스랑 스팸 무스비가 있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맛있겠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네. 더우니까 많이 숲 물을 많이 드시고 많이 드셔야 돼요. 밥. 제발요. 저희가 너무 아쉽지만 이제 가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번씩 말하고 갈까요? 네. 네. 이렇게 주말 더운 날을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 럭키걸 신드롬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데 물도 많이 마시고 밥도 꼭 드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저희를 이렇게 시간 내어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우신데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집 가서 푹 쉬시고 이따 생방 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오늘 주말인데 그 이렇게 주말이고 더운 오늘이 네, 그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즐거웠나요? 저는 많이 즐거웠어요. 아 즐거웠어요?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나은 활동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봐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원희가 스페셜 MC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맞아요. 원희 소감을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은 기회로 이렇게 쇼 음악중심의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쇼 음악중심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화이팅! 둘, 셋! 지금까지 아이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도 인사드리러 갈게요.